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이런 꿈을 꾸고 나면 조만간 대박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제가 꿈 해몽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바로 꿈 해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대박나는 꿈은요, 이 꿈이 생생할수록 더욱 좋은데요, 경품을 받는 그런 꿈이 되겠습니다. 이 경품을 받는 꿈은요, 상품이 클수록 좋고 그 당시 기분이 좋을수록 좋다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꿈을 꾸고 나서 생긴 대박 사례입니다. 1999년 3월에 결혼을 하고 2000년 4월경에 신랑이 회사 대표로 표창장을 받게 됐다고 연락을 받게 됐어요. 전 이때만 해도 상금도 타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다고 해서 무척 아쉬웠어요. 대신 상장을 받는 수상자와 그 가족에게는 당첨 번호표를 적게는 3장, 많게는 6장씩 배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그게 확률적으로 당첨될 보장이 희박하잖아요. 2000년대 시기엔 1등 당첨 상품엔 거의 32인치 TV였어요. 저는 1등 TV 상품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TV 말고 다른 거 없나? 그게 늘 불만이었는데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문제의 날이 도래했어요. 전날 제가 꿈을 꿨는데요. 세상에나, 제가 꿈에 1등으로 호명되어 당첨 선물로 TV로 받더라고요. 제가 꿈에서도 그 사회자분한테 저 TV 말고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저 TV 싫어요, 이랬더니 사회자분이 무척 당황하시던 모습을 뒤로 한 채 꿈에서 깼는데 어찌나 찜찜하던지요. 개꿈이다 싶었죠. 4월 29일 아침에 신랑과 옷을 차려입고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도착하니 많은 수상자분들과 그의 가족분들이 와 계셨어요. 회사분들도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수상을 마칠 즈음 추첨 번호도 배부해 주셨어요. 저는 3장을, 신랑은 6장을 들고 있었고 진행을 맡아준 사회자님은 배동성 개그맨이었어요. 배부해준 당첨 번호 추첨 시간이었는데요, 별거 아닌데도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붙어 앉아 있어야 되는 거 다들 아시죠? 10등부터 추첨을 하는데 이불부터 자전거까지 살림살인 다 나오더라고요. 3등 발표 두구두구두구두구. 상품은 세탁기입니다. 나, 아 자기야 나 당첨됐어. 제 눈을 의심했어요. 신랑, 응? 진짜? 잘했다. 배동성 사회자, 와 축하드립니다. 3등 상품은 LG 통돌이 세탁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등 추첨입니다. 배부하신 번호표 확인하세요. 당첨 상품으로는 LG 디오스 가스 오븐 레인지를 드립니다. 두구두구두구두. 자기야 또 나가야 2등. 2등 와 당첨 감사합니다. 또가 장하다. 저기 아저씨, 지금 2등입니다. 좀 전에 3등 받아 가셨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등 당첨이라서 또 나왔어요. 와, 이번 억수로 오늘 재수 좋네. 축하드립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등은 고정대로 32인치 TV에 당첨되셨어요. 이날 저는 꿈이 이렇게 딱 들어맞을 줄이야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자, 어쨌든 정리해보면 경품 당첨 꿈을 꾸고 실제로 1등 TV는 다른 분이 당첨되셨고 이분께서 원하지 않았던 TV이기 때문에 1등에 당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2등, 3등으로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런 분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박 날 수 있는 꿈은요, 당첨된 복권을 선물 받는 그런 꿈이 되겠습니다. 복권이어야 됩니다. 돈이 아니고 당첨된 복권을 선물 받는 그런 꿈은 대박 나는 꿈이랄 수 있습니다. 대박 나는 꿈 꾸시고 다들 행재수가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Image를 보시면요, 부적 9장이 보입니다. 이 9장이 한 세트로 해서 판매가 되는데요, 보통 점집이나 철학원 가셔서 부적 하나 구매해도 5만원에서 100만원 되는데 많잖아요, 맞죠? 9장을 다 같이 가져가시는데 단돈 41,000원 밖에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사주에는 목화토 금수란 것이 있는데 나에게 필요한 기운을 정확히 지니고 다녀야 운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적은요, 재물운, 행재수, 건강운, 문서운, 부동산운 그런 것들이 많이 올려주는 는데 이 부족과 더해서 비방서란 것이 같이 나갑니다. 비방서가 뭐냐면요, 여기 보이신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행운의 색상이 뭔지,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뭐 천원짜리 개운법, 5천원짜리 개운법, 아니면 금반지 개운법, 이런 식으로 내 사주에 맞춤형으로 부족을 구매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비방서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의 사주를 보고 행운을 주는 그런 개운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다 작성해서 보내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행운의 번호 있잖아요.
있잖아요. 나의 사주에 필요한 기운에 맞는 숫자와 더불어서 구성기학에서 행운을 준 숫자를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운의 번호를 두 개씩 만들어 드리니까요. 이것만 하더라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1번부터 9번 부적까지 어떤 것을 지니고 다니면 좋냐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적의 사이즈가요 딱 신용카드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는 황금 비율이라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그런 크기이기도 하고요. 지갑에 딱 놓고 다니면 가장 좋기 때문에 1번 카드부터 9번 부적 카드까지 본인에게 추천해드리는 그런 부적은요 지갑에 놓고 다니시면 되고, 나머지 부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남은 부적은요 제가 복주머니를 보내드릴 건데, 이 복주머니 안에 넣어두셨다가 제가 매달 1000원짜리 지폐라든지 5000원짜리 지폐라든지 그런 개운법처럼 말씀드리잖아요. 그 제위라 그래서 재물을 올려주는 그런 위치에다가 제가 어디에 주면 좋은지 그런 식으로 이 부적 9장 모두를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 구매해 두시면 2027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정판이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신 분들은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달모 파우치라 그래서 이런 파우치도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이 파우치를 구매하셔서 제가 1000원짜리든 5000원짜리 지폐 개운법이든 말씀드리면요, 그 지폐를 이제 이 파우치에 넣으셔서 그 풍수 인테리어에 활용하셔도 되고, 이 파우치도 뭐 생리대 파우치라든지 화장품 넣고 다닌다든지 지갑 없는 분들은 부적을 넣고 다닌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좋고요. 이 다랑아리 그림은 행운이라든지 횡재수 큰 재물을 담는 그릇을 의미하고, 또 이 모란이란 꽃은요 북이라든지 그런 걸 상징하거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댓글에 사이트를 달아놓겠습니다. 링크에 들어가셔서 뭐 카드 결제를 하시든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딱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적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이 사주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제가 다 비방서를 써드린다 했잖아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시고 빠르면 3주, 늦으면 한 달이 좀 넘어서 제품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그 단점 한 가지만 조금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신 분들은 꼭 구매해 주시고요.